우리가 정말 이 은행을 털 수 있을까요, 여보? 힘들겠지만 노력해봐야지, 여보.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가서 털고 올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들? 리아야, 무슨 소리야? 혼자서 터는 건 무리야, 무리. 엄마, 아빠는 여기서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혼자 멋지게 털고 올 테니까요. 리아야, 혼자서는 위험해. 여보, 가만히 있어봐. 리아도 다 생각이 있는 게 분명해. 엄마, 아빠. 은행에 묻은 먼지를 털고 왔습니다. 아들, 믿고 있었다. 멋지게 털고 오다니. 젠장. 야, 재밌냐? 진짜 아빠랑 오빠는 정말 노잼이야, 노잼. 아, 여보, 이제 장난치지 말고 일단 우리한테 계획을 알려줘야죠. 일단 도둑질을 하기 전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일단 내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자. 역시 아빠야. 저렇게 도둑질할 머리로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도둑놈이 되진 않았을 텐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쫑알거려? 빨리 들어가자. 일단 우리 가족들 태연하게 손님인 척해, 손님인 척. 아, 여보, 근데 주위에 경비원이 쭉 걸렸어요. 그리고 무슨 은행에 이렇게 CCTV가 많아? 내가 옛날에 왔을 때보다 훨씬 보안이 철저해졌군. 근데 금고로 가는 문은 어디죠? 내가 볼 땐 저쪽 같은데?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저쪽에 있는 거 보니까 저기에 금고가 있는 것 같아. 아이, 근데 저길 어떻게 들어가요? 직원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의심되니까 앉아, 앉아. 태연하게, 태연하게. 잠깐만. 어? 여보, 봤어? 아주 손쉽게 지나가는 걸? 다시 멀반 고객님. 네. 뭐 하는 거야? 글쎄. 그걸로 할게. 리아야, 너 뭐 하다 온 거야?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아, 제가 적금 통장이 없어서요. 온 김에 하나 만들었죠. 나중에 부자 될 건데 통장 만들어서 꼬박꼬박 적금 넣어야 돼요. 아, 그걸 왜 지금 만들어? 에이, 적으면 좋은 거야! 여보, 여보! 아무래도 경비원들 눈치가 우리를 수상하는 게, 수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죠. 일단 후퇴. 최대한 안 수상하게 흩어져. 안 수상하게. 누가 봐도 수상해. 리아 가자. 총까지 들었어. 누가 봐도 수상해. 어쨌든 빨리 집으로 가자. 자, 일단 모두들 은행 내부를 다 봐서 알겠지만 CCTV와 경계가 엄청 사모한 곳이야. 아마 경비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아마 없을걸? 그러면 어쩌면 좋죠? 그냥 포기할까요? 그럴 순 없지. 다 나에게 생각이 있어. 뭔데, 아빠? 쉽지. 금고를 열고 돈을 훔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아빠, 그걸 누가 몰라요? 짜잔. 오? 아, 이건 아까 은행에서 경비원 호주머니에 있는 출입증을 내가 훔쳤어. 오? 일단 이 카드를 청소부 출입증으로 위조해 주었으면 좋겠어, 리아야. 일단 알겠어요. 제가 한번 위조해 볼게요. 자, 그리고 모두들 모여봐. 진짜 작전을 설명해 줄 테니까. 모여.
뭐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 호호 호호 리아야, 아빠가 준비하랬던 위조된 출입증은 준비되었겠지? 물론이죠 아빠. 제가 요루루랑 아빠 거 두 개 다 준비했다고요. 완벽하구만.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어. 헤,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닌걸요. 요루야, 챙겨 출입증. 응. 여보. 응. 어쨌든 잘 부탁해. 리아야, 잘 부탁한다. 저만 믿으세요. 자, 이제 진짜 작전 실행이야. 출발해. 리아가 은행 시스템을 해킹해서 CCTV로 경비원과 은행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헤드폰을 알려줄 거야. 좋았어. 한번 해킹을 시작해볼까? 좋았어. 그동안 당신은 여권문을 통해서만 은행의 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권문을 통해 옥상에 올라가 은행에 잠입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옥상에 도착했으면 은행의 화풍구로 안으로 들어가 잠입하도록 해. 그리고 같은 시간 나와 요루루는 리아가 만든 위조 출입증으로 청소부로 위장해서 은행의 내부로 잠입하는 거야. 아이, 청소하러 왔어요. 여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닦아 닦아. 안녕하세요.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 물론 있죠. 여기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아요.